빌리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오늘 또 빌리퀸의 난구 챌린지 독패밀리 동호회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패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겸 동호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독패밀리는 이제 독하게 치자는 뜻에서 독패밀리라고 짓게 됐고요. 지금 벤투스 비하점에서 한 1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디가 32점 네. 치죠. 네. 그리고 평균 앨범은 거의 1 정도 가까이 나오신다고 하네요. 이번에 오프로님을 제외하고 난구 챌린지 중 가장 고점자가 오셨어요. 지금까지 도전자 중에 3단계를 통과하신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정말 5단계까지 통과하시는 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난구 챌린지에 대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각오 한마디. 3단계 이상 가신 분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난구 주시죠! 혹시 아시나요? 아, 이거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죠? 최근 영상인데. 저희 룰에서는 네. 총 5단계에서 기회는 단 두 번밖에 안 돼요. 두 번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꼭 치기 전에 도전을 외쳐주셔야 돼요. 도전 안 외치시고 하시면은 득점인데도 인정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치시면 됩니다. 이거 딱 이 테이블에서 레슨한 거거든요. 혹시 알아요? 네. 도전? 아, 소리가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도전? 네. 야, 아이고 쉽지 않은데. 아, 기회 딱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네, 1단계에서 따라주겠다. 도전! 도전! 됐다! 와, 완벽하게 하셨어. 와, 이게 딱 레슨에서 이 모양이거든요. 네. 와, 완벽했어요. 역시. 그럼 2단계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빌리퀸 1대 시절 때 배운 내용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직. 기회는 단 한 번 남았습니다. 어때요? 근데 이게 칠 게 많잖아요. 네. 되돌아오기도 있고, 끌어서 앞돌리기도 있고, 쓰리뱅크도 있고, 멋지실 거예요? 끌어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자신 있으세요? 네. 말은 자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답이 네. 그럼 도전을 외쳐주시고 바로 네. 시작해주세요. 네, 도전! 수줍어요. 수줍어. 오, 좋다. 좋다, 좋다. 와. 오, 좋다. 좋다, 좋다. 와. 이거 투 쿠션이에요. 와, 나 쓰리 쿠션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만큼 차이로 투 쿠션이었어요. 무조건 됐다 생각했는데, 아, 어떡하지, 아쉬워서. 이제 기회가 끝난 거죠. 끝났죠. 네. 2단계에서 탈락하셨거든요. 네. 정말 정말 아쉽게도 2단계에서 탈락하신 분은 상품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아쉽습니다. 아까 처음에 각오를 들었을 때 내가 통과하겠다 했는데 네. 어떻게 다음에 도전할 참가자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다음 참가자분들도 3단계까지 통과 못했으면 좋겠어요. 저주를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한동안 통과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기회가 딱 두 번밖에 없어서 네. 정말 운이 좋아야 5단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키스로도 하나씩 딱 들어가고 이래야 그죠.
네. 또 상품은 없으시니까 이제 네. 그냥 바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